네, 정부가 내일부터 전기와 가스 요금을 일제히 5.3%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고물가 충격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공공요금까지 잇따라 오르면서 서민 경제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지우 기자입니다. 제주시 내한 음식점. 최근 물가가 고공행진을 이어가면서 재료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게다가 올해 전기와 수도료 등 공공요금까지 올라 가게 운영비가 껑충 뛰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에어컨 사용이 많아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다시 한번 전기를 비롯해 가스요금까지 인상되면서 시름이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내년은 못 돌리고 모든 재료가 다 인상돼 갖고 고기든 면이든 뭐또 그러면서 근데 공공요금인 가스나 전기 인상되면 여름철 나면은 저 에어컨 같은 거 틀게 되면은 뭐 아주 괴로워. 전기요금은 킬로와트시당 8원 인상됩니다.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 사태의 여파로 올해 동결됐던 도시가스 요금도 메가줄당 1.04원 오릅니다. 나란히 현재 요금 수준에 비해 5.3% 인상된 겁니다. 이에 따라 4인 가구가 내야 하는 월 전기요금은 올해 초와 비교해 약 3,000원, 가스요금은 약 4,400원 증가할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전기요금 인상분 적용을 사회 배려계층에 한해 1년간 유예하고 여름철 에너지 바우처 지급 대상과 지원 단가를 확대합니다. 또 소상공인 대상 전기와 가스요금 분할 납부 제도를 시행하고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분은 3년에 나눠 분산 반영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에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의 걱정은 사그라들 줄 모릅니다. 당돈 만 원이라도 올라버리면 부담되는 거지. 나이는 먹어가고 할건 없고 뭐이 나이 먹어가고 뭐 이제 가서 딴건뭐 손들 거 있어요. 뭐.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선 전기와 가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KCTV 뉴스 김지우입니다.